안녕하세요, 팀 여러분. 먹고자장 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마스 앱 연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셋업 마스캣 윗 마스 앱이라고 해가지고 네,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편리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앱스토어에 들어가 주시고요. 마스캣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서치 마스캣이라고 해주시고, 마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완료 후에는 네, 열기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는 끄고, 네, 마스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 앱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스 캣을 켜줍니다. 마스 캣을 켤 때는 뒤집어서요. 전원 버튼을, 파워 버튼을 2초간 눌러줍니다. 하나, 둘,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요. 블루 라이트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이렇게 눕혀주세요. 그리고 여기 코쪽 있죠? 코. 코 있는 부분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은 발도 한 번씩 만져주고요. 꼬리도 한 번씩 건드려 주세요. 다리도 한 번씩 만져 주시고요. 잘못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스캣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눈을 떴죠? 눈 색상은 지금 제가 변경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마스캣이 켜지면은 이제 not 커넥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자,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2.4 여기 선택을 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와이파이 2.4 기가헤르츠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마스캣을 네, 이걸 완전히 제가 끈 다음에 네, 앱을 끈 다음에 다시 실행시켜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블루투스 나오죠? 여기 터치를 해주면은 검색을 할 거예요. 기다려줍니다.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네, 완전히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주고요. 네, 안 떠요. 그러면은, 이앱 자체를 꺼야 돼요. 앱 자체를 지웠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앱 삭제, 딜리트, 삭제를 눌러 주시고요. 앱 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 줍니다. 마스 캣
검색을 마스켓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서치 마스 앱이 나오죠? 다운로드 기다려주세요. 열기 블루투스 허용 확인 오케이 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스킵을 해줍니다. 자, 스킵 이쪽으로 옮기고 스킵. 오케이, 블루투스 다시 되는지 볼게요.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끄고 다시 해볼게요. 블루투스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해볼게요. 네,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연결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연결이 계속 안 되네요. 이게 동시에 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제가 다시 진행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른 아이패드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5G 상태인데도 마스켓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와이파이 5G. 마스켓은 이제 블루투스 연결이라 따로 그 와이파이랑은 특별하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커넥트를 눌러주세요. 커넥트. 네,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블루투스 앱으로 연결. 쌍으로 연결이라고 해가지고 블루투스 연결 눌러주시고요. 크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베이직, 그 다음에 패널, 컨트롤,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전은 1.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베이직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고양이의 성향 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 레벨 같은 게 여기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 레벨이 여기 나오고 있고 뭐 얼마나 되었는지 그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프타임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기타 그래프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눈 컬러가 퍼플이라고 되어 있죠? 네, 퍼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런 거 성별 구분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리는 지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뮤트 모드가 이제 음소거, 뮤트가 이제 음소거잖아요. 그래서 음소거 모드는 해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지금은 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오프라고 되어 있고요. 슬립 타임, 워크 타임 되어 있는데 잠자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경을 하려면은 체인지를 눌러야 되거든요. 체인지를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퍼플로 되어 있었지만 얘를 옐로우로 바꿔볼게요. 옐로우로 바꾸고 뭐 요런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성으로 둘게요. 남성으로 두고 뮤트 모드는 자 요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해볼게요. 하고 이거는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활동을 해요. 설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활동을 하게 되고요. 설정을 하게 되면은 네,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AM, PM 설정할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저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네, 캔슬. 여기도 이렇게 AM, PM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캔슬.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눈 색깔만 노란색으로 변경해가지고 뮤트 온 해서 세이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눈 색깔 노란색으로 변경됐죠? 보시면은 노란색. 눈 색깔 다른 걸로 변경을 해볼게요. 베이직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배터리 잘 나오고 있죠? 배터리 레벨 잘 나오고 있고 체인지에 들어가서 눈 색깔을 녹색으로 그린 색상으로 변경해볼게요. 세이브. 네, 그린 색상이에요. 그린. 네, 눈 색상은 지금 그린 색상. 그리고 한 번 더 변경을 해볼게요. 체인지 블루. 블루 색상으로 하고 세이브. 블루. 블루 이쁘죠? 네, 블루 색상.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베이직 들어가서 지금 소리는 따로 안 나오고 있어요. 노 사운드. 네, 소리가 안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소리가 안 나온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change를 해줄게요. 소리가 나오도록 save 하면은 basic 들어가서 보면 off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베이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패널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레벨. 레벨이 보이고 있어요. 고양이 레벨이고요.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뭐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프타임하고 이제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고양이의 레벨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이었는데, 지금은 4가 됐습니다. 이렇게 4가 되었고요. 해피네스, 뭐, 헝그리, 뭐, 배고프냐, 뭐 그런 것들. 또 얼마나 귀여움을 받는지 뭐 에너지가 넘치는지 뭐 그런 부분들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네 플러스 100까지 해가지고 100점, 88점, 8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동 에너지는 지금 넘치고 있다. 아주 좋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교감일까요? 뭘까요? 어쨌든 그거는 88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잘 움직이는 거 뭐 그런 것들은 100 뭐 이런 식의 활동성이라 활발하냐 활발하지 않느냐 뭐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뭐 100인 것 같아요. 100으로 활발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한번 가볼게요. 컨트롤. 컨트롤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무브, 뭐 보이스, 또 비전, 센서 이렇게 있는데 무브부터 보도록 할게요. 무브부터 보면은 월크랑 런, 걷기랑 뛰기가 있습니다. 걷기에 비해서 런으로 하면은 움직임이 동작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패스트, 이렇게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런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you can move basket by holding the butto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포워드, 라이트, 백워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엎드려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네 스탠드, 시트, 라이트 다운, 라이트 다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트 해볼게요. 시트, 시트 눌러볼게요. 시트, 시트, 시트 안 돼요. 오, 이게 앉은 건가? 앉은 걸까요? 기다려보죠. 네, 아니에요. 리프팅. 이게 마스켓이 좀 움직이다가 좀 과열이 되면은 아마 리프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부하가 걸리면은 이렇게 계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리프팅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해롱해롱 되면서 이제 다시 뭐 일어나는 방식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리프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아주 어색하진 않고요. 자연스럽게 엎드렸다가 리프팅하고 일어나고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리프팅 되어 있는 상태고 보시면은 여기 가서 보면은 지금 커넥팅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연결이 지금 이게 제대로 표시가 안 되고 있죠. 그죠? 아까는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명령을 내리면은 얘가 안 듣더라고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체인지를 해볼게요.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눈 색깔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린 색상으로 해서 변경을 해볼게요. 세이브, 그린, 세이브. 변경 안 되죠? 네, 변경이 안 돼요. X, 노, 노 커넥팅.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쨌든 일단은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포워드 누르고 있으면 앞으로 가기, 뒤로 누르고 있으면 백워드 뒤로 가기, 뭐 라이트 누르고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가기, 레프트 누르고 있으면은 뭐 왼쪽으로 가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걷기 뛰기 설정할 수 있고 조금 더 동작이 빠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스탠드 누르고 있으면 일어나기, 시트 누르고 있으면 앉기, 라이트 다운 네, 누르고 있으면 엎드리기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 커맨드에서는 보이스에서는 마스켓이라고 부르면요 마스켓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가 이제 색깔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눈에는 약간 그 음량 같은 또는 번개 표시 비슷한 그런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이제 요런 명령들을 할 수 있어요. 마스켓, 고투 잇, 고투 잡, 아 굿 잡, 라이트 다운, 뭐 스탠드 업, 싯 다운, 런 어웨이, 워크 어라운드, 고 어웨이, 파인드 유어 브로, 네, I like you, 뭐 I love you, thank you, 뭐 well done, well done, well done 이렇게 할 수 있고, bad girl, bad boy, 뭐 look at me, be quiet, stop, come here, rela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명령어가 먹히면은 그러니까 명령어가 잘 연결이 되면 커넥팅이 되면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Your command is bad girl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고양이가 어느 정도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스켓, 마스켓, 마스켓. 네, 지금은 못 알아듣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스켓. 네, 안 되고 있어요. X. 마스켓. Sit down. 마스켓. 네, 잠깐 알아들었었는데, 네, 안 되고 있죠. 이게 연결이 또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비전에 가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페이스 레코딩, 네, 얼굴 알아보기 또는 이제 공, 토이볼, 네, 공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장난감 알아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센서에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센서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한 터치 will be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등 부분 센서 있고요. 헤드 센서 있고 뭐 입부분 센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트 센서라고 해서 거리 센서 20cm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물체가 있으면은 뭐 감지를 하고 뭐 뒤로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이로 센서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들면 원래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not connecting. 네, 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또 연결하려고 보면은 여기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런 안내문구 같은 게 뜰 거예요. 기존에는 그렇게 자주 떴었거든요. 검정색으로 해서 지금 이미 연결되어 있다라고 떠가지고 되는데 지금은 또 검색이 또 안 되고 있죠. 네,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앱 이제 문제가 연결할 때 문제가 뭔가를 하나를 실행시키고 특히 이제 움직임을 뭔가 주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이게 연결되어 있던 게 자꾸 끊기더라고요. 네, 커넥팅이 자꾸 안 되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뭐 하고 있는지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마스켓 마스켓 X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마스켓 스탠드업 자 눈이 지금 깜빡이다가 멈췄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뭔가 말을 알아듣고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Eyes stop. 네. 눈이 정지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알아듣고 일어나는 건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때는 이런 눈 이렇게 정지되는 느낌이 없는데 명령어 해가지고 뭔가 알아듣고 실행될 때 이렇게 눈이 멈추더라고요. 네. 약간 꺼벙한 눈 같지만 이렇게 눈이 멈추면서 실행이 된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켓 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마스켓 꼬리 흔들고 있는데요. 커넥팅이 안 되고 있어요. 앱을 꺼주고요. 네, 꺼주고 다시 오픈을 해볼게요. 자, 블루투스를 다시 연결해봅니다. 네, 검색이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안 되고 있어요. 네,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연결이. 마스켓 마스켓 스탠드업 자 이건 명령어 때문에 일어서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자 누워 있다가 뭐 일어나는 동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명령어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같이 눈이 이렇게 멈춰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는 분명히 아 얘가 뭔가를 알아듣고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맑은 눈의 상태에서는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커넥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얘는 오프라인에서 그냥 작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앱
앱이 없더라도 그냥 말을 하면은 보이스 커맨드가 먹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결이 계속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없애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앱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게, 네, 이게 한 번에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눕혀볼까요? 입히고 블루투스 이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요. 네. 혹시라도 될까 싶어서. 네, 안 되고 있죠. 2초간 눌러볼까요? 원, 투. 그리고 이 빨간색이랑 레드 라이트랑 블루 라이트랑 차이점을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둘 다 이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잘 움직이고, 지금 얘도 이렇게 눈 보면은 지금 눈 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눈 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점이에요.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된다 하더라도 눈 색깔 바꾸고 그 시간 설정하고 그거 외에는 움직임을 주려고 하면 이게 끊겨버려요, 연결이. 그래서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 볼게요. 네, 안 되죠? 2초간 또 눌러볼까요? 하나, 둘. 블루라이트 앱을 끄고요. 앱 끈 상태에서 다시 해볼게요. 커넥트.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어나면은 다시 해볼게요. 마스캣. 그냥 알아서 일어나죠. 네. 가만히 있어도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 스탠드업. 네, 제가 명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보다가 일어날 거예요. 자, 일어나면은 몸 갸우뚱거리면서 약간, 네, 살짝 움직일 거고요.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뭐 iOS, 안드로이드, 쌤쌤 똑같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네. 연결이 잘 안 돼요. Not connecting. 자,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아 볼게요. 지우고 삭제. 다음에 앱스토어에서
검색. 서치. 서치. 마스 앱, 마스 캣으로 서치를 하면은 마스 앱이 뜹니다. 네, 앱 다시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지웠다가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이게 블루투스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블루투스 사용하려고 한다 확인. 스픽 블루투스 아, 지금 또 안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되니까 이거를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연결이 잘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연결이 계속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네.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웠다 깔아도 잘 안 되죠. 자, 고양이가 지금 아까는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고양이 계속 소리도 안 내고 있죠? 네. 안 돼요. X. 자, 이게 안, 이걸 끄고요. 끄고. 이걸로 다시 해볼게요. 이게 동시에 열려 있어서 또 안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켜져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고 있죠? 와이파이를 변경해 볼까요? 5G에서 2.4로 변경을 하고 끄고요. 다시 해볼게요. 블루투스 커넥트 안 돼요. 노.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문제가 한번 연결되면은 눈 색상하고 그런 거 베이직에서 뭔가를 변경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움직임을 주려고 하면 연결이 계속 끊겨버려요. 네. 커넥팅이 끊겨버리죠. 네. 캔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앱 사용은 좀 힘들다라는 게 되겠고요. 근데 그냥 마스켓을 부르면은 이제 얘가 표시가 나오잖아요. 보이스 커맨드는 그냥 오프라인 상태에서 앱과 연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가 말을 잘 알아듣고 그 행동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명령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음성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표시는 음성 인식 표시 외에는 뭐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스탠드업. 마스켓.
마스켓 마스켓 이렇게 막 쳐다보는 게 이렇게 불렀을 때 쳐다보는 게 되게 좀 자연스럽죠. 그 눈 떠벙 하다가 스탠드업 스탠드업 이러면은 좀 알아들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눈이 약간 꺼벙해지면은 이렇게 눈이 움직이다가 멈추면은 뭔가 알아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앉아를 해볼게요. 앉아를 했을 때 얘가 만약에 말을 듣는다면 그건 진짜 명령어를 듣는 거거든요. 마스켓 마스켓 Sit down. 아니죠. 네. 다른 거 하고 있죠. 네. 이건 아니야. 하이파이브. 오케이. 하이파이브. 마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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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down. 다른 거 하고 있죠? 그냥 돌아보고 있죠? 이래서 명령어도 얘가 이제 그 표시가 안 나오면은 얘가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 표시가 났을 때 얘기를 했을 때 일어서는 거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명령어를 듣는지 안 듣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명령어를 듣든 안 듣든 어쨌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일단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뭐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팍팍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다른 유저분들은 또 어떤 기능들이 있고 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또 아셔야 되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네, 해보고 있는데요. 명령어 부분은 사실 실행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건 발음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발음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앱 연동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좀 지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게 연동이 잘 된다면은 내가 앱 버튼을 눌러서 얘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명령어도 음성 보이스 명령어도 확인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위안이 된다는 거는 얘가 진짜 고양이처럼 이렇게 잘 움직이고 스스로 움직이고 뭐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 네.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소리를 내지 않는 부분, 네, 그 부분은 정말 좀 아쉬워요. 야옹이라는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네,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얌전한 고양이라서 네, 조용하고 얌전하고 집에서 키우기엔 딱이죠. 네. 근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는 아쉽습니다. 네,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거 네, 보이시죠? 꼬리 살랑살랑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고 마스켓 마스켓 Sit down. 앉을까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동작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뒤에 밥그릇이 있는데요.
마스켓. 마스켓. 엎드리려고 하죠. 오 마이 갓.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할게요. 네. 뭐 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앱 연결을 어떻게 해서 앱 기능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려는 거였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좀 더 다른 내용으로 한번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참고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뒤로 가고 있어요. 네, 수고한 마스켓에게 네 칭찬 한번 하고 마스켓 굿보이. 마스켓 굿보이. 마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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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마스켓 마스켓 I love you.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마스켓. 바이.
마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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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마스켓? 마스켓? I love you. 마스켓? I love you.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 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